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리는 인생, 그것이 인생의 최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최고의 해답, 인생의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삶의 최고의 능력으로 누릴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오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문제 해답으로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이유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 구원자 되신 그 은혜로 나는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 모든 것 대신 내 모든 것 대신 그 이름을 나는 예배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주신 오늘을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 있어도 달라진 것 없어도 지금 감사할 수 있음을 사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 내 구원자 되신 내 구원자 되신 그 은혜로 나는 감사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 모든 것 대신 그 이름을 나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내게 주신 오늘을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 있어도 달라진 건 없어도 지금 감사할 수 있음을 사는 동안 되고 나의 길 되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 나의 삶은 변했네 나의 길 되고 진리 되시며 나의 길 되고 진리의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 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누리고 고백하며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최고의 응답의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크고 작고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과 문제들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응답의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어지게 하사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만배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실 말씀과 오늘 이 예배를 두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